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킬리의 퍼즈밴더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킬리의 이펙터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은총씨가 굉장히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그죠? 퍼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친구 역시 다른 킬리의 이펙터들처럼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기 때문에 은총씨의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네. 아, 킬리 퍼즈밴더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사운드의 기름안정과 거친 하이게인의 실리콘을 혼합한 3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된 모던 타입의 하이브리드 퍼즈 이펙터입니다. 특히 빈티지 게르마늄을 사용하여 쏟아지는 듯한 퍼즈톤을 구사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자이레이터 액티브 EQ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퍼즈 이펙터의 파형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강력한 퍼즈톤을 만들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바이어스, 7시 방향의 두껍고 꽉 찬 사운드에서 4시 방향의 날카로운 사운드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기대됩니다. 어떠한 성향의 퍼즈 사운드가 네. 날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킬리의 문 퍼즈를 네. 한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퍼즈 밴더는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바이어스 노브가 핵심일 것 같은데 한번 말대로 7시부터 4시까지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자, 반대로 좋습니다. 퍼즐을 끝까지 올릴 거고요.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EQ를 두 개의 EQ를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역시 퍼즈는 김은총도 춤추게 한다. 저는 요런 사운드 한번 만져보고 네. 싶어요. 얘를 다시 현필이님 추천 추천이라기보다는 궁금합니다. 아 궁금한 네 베이스를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좋습니다. 베이스를 올리니까 엄청 그죠? 광폭해지네요. 반대로 실리콘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엄청 쏘는 하이. 아니 이 가변성이 이렇게까지 그쵸? 많이 나와도 되나? 이래서 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노브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힐리의 이펙터들은 쓰지 못할 톤은 넣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과하게 걸었을 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까지는 가긴 해요. 가긴 하는데 그럼 과하게 안 걸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아예 노브들을 다 꺾었을 때 못 쓰는 톤이 분명히 나오는 이펙터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펙터가 그래요. 근데 킬리 같은 경우는 그 선까지는 가지 않아요. 항상 이 어떤 위치에다가 노브가 정해져 있을 때더라도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는 관객들이 들어서 수긍할 수 있는 사운드까지만 담아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 퍼즈밴드에서 느꼈습니다.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이거는 빈티지하다 모던하다 이런 거 나누는 것보다 이 퍼즈 특유의 이 거칠고 야수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도 현대 뮤지션들이 연주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든 그런 다재다능한 이펙트였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저는 뭐 아까 지금 처음 느꼈는데 물론 이게 디테일하게 만지면 만질수록 훨씬 더 본인 취향의 톤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은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이게 저희가 좀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퍼즈 매니아 분들은 댓글을 안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퍼즈를 정말 사랑하시는 약간 덕후 퍼즈 덕드 선배님들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진짜 뭐 거의 고수들 고수분들은 이 퍼즈를 어떻게 생각하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좀 신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밴더라고 적혀 있어서 밴더의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진짜 밴더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 네네. 그리고 이 킬리의 자신들의 이제 그 기술력을 또 넣어서
또 재밌는 톤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보야. 방금 어떤 부분에서 저거 진짜 밴더 소리랑 비슷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오리지널 밴더는 못 들어봤고 뭐 저희가 리뷰했던 예전에 그, 그쵸. 브랜드가 기억 안 나는데 복각한 거 비싼 거. 그 한 100만 원 뭐 120만 원 엄청 큰 거. 근데 결국 여러분 그것도 좀 다 팔려서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즈 매니아 분들은 다 사가신 그 전설의 페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경험이 저희가 많이 적어요. 아무래도 버즈비가 이제 그런 너무 극빈티지적인 페달들을 많이 취급하진 않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선 거의 요 정도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퍼즈 매니아 분들한테 저는 요 사운드에 대한 숙제를 오히려 좀 넘기고 싶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되게 멋진 소리였다라고 생각 드리면서 한 주평 드려볼게요. 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킬리와 밴더가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드릴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제가 뭐 밴더 소리를 뭘 알겠습니까? 뭐 냉정하게 말해서 뭐 오리지널을 갖고 써본 적도 없고 파서 뭐 들어가 본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킬리의 기술력은 확실하게 맛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은총 씨의 말에 힌트를 얻어서 한줄평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퍼즈는 취향이다. 이 진짜 고수들이 지금 나오는 퍼즈들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저도 궁금한데. 극빈티지 진짜 오리지널 페달을 수집을 하시고 퍼즈 사운드에 진심인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마치 어르신들이 지금의 MZ세대를 보는 느낌? 그렇죠. 아니면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어른들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애들이 이러고 있냐.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근데 그분들도 분명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훈아가 전설적인 뮤지션이지만 뉴진스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훈아가 최고야 뉴진스는 아니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면 이게 여러분의 퍼즈 사운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즈는 취향이다. 굉장히 멋있고 다양한 가변성을 갖춘 퍼즈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8.9.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신뢰의 아이콘. 킬리의 이펙터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킬리의 특별한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